웃기는 시도 같지만 그걸 좀 깨주고 싶은 거예요. 네. 그 세 가지 종류의 국물 맛을 한번 테스트 해봐라. 왜 곰탕이랑 설렁탕이랑 쌀국수를 비교하라 그러지? 의도가 뭔지 살짝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 제 거는 아쉽게도 계란일을 했네 그러면 소금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뭐 그 가지수대로 계속 해도 되는지 아 질문의 시간입니다. 궁금한 게 꽤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. 예. 단일 메뉴를 하고 싶어요. 솔직히 젊은 분들도 오실 수 있을까요? 백두령 올해 괜찮을까요?